아, 21번 질문은 이제 컨센서스 프로토콜을 지금 FBA를 저희가 선택을 해서 그걸 진화시키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제일 좋은 거냐. 그리고 그 뒤에 나온 뭐 이오타의 탱글, 그리고 레일블록의 레티스 모델, 뭐 이런 해시 그래프나 추가적인 이제 발명들 또는 이제 새로운 시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차용해서 좀더 진보적인 이제 새로운 기능들을 제공할 방법이 한번 어떠냐라는 제안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것들은 제가 이제 이 블록체인 OS 또는 이제 보스 파운데이션의 이제 CTO로서 기술을 어떻게 선택하고 지금 어떻게 적용할 거냐에 대한 관점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의 기술을 지금 내재화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품질이죠. 품질을 제공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테스트들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FBA 프로토콜 기반의 이제 토큰넷을 런치하는데도 근 1년간 그 테스트들 그리고 그걸 선택하기 위한 리서치 기간을 거쳤고요. 리서치 그다음에 리서치를 통해서 이제 실제 대응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그 토큰넷 테스트 네트워크죠. 테스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이제 그 토폴로지들을 구성해서 노드를 운영해보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한계들 그리고 이제 보증할 수 있는 한계들에 대한 것들을 얻어냈고요. 그 내에서 지금 저희가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 기반으로 한 보스넷을 런칭을 한 건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기술들을 실제로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일정의 품질 보증을 위한 활동들이 필요로 하는데, 새로운 기술들이 받아들여서 그것들을 태우고 의미 있게 사용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이오타의 이제 탱글이나, 이런 그 새로운 이제 스케일러빌리티가 좋은 이제 컨센서스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당연히 트래킹을 해야겠지만 현재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비즈니스 밸류 부분에 집중을 해서 내용들이 충분하다 그러면 굳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역폭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스케일러빌리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될 거고요. 저희 비즈니스 모델이 일정 부분 그 시장과 교감을 하면 그 내용을 기반으로 어떤 컴포넌트들은 확장해 갈수 있다고는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술을 적용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고 이 기술이 약간 올드해 보인다고 해서 저희가 축적했던 경험 자체가 의미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저희가 축적한 경험 자체를 소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